2차 리그 4-5위 팀 광성구와 선덕구가 2차 리그 1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1피리어드 5분경 선덕구 김성환이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1분이 채 지나기 전에 광성구 송종훈이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2분 뒤에는 1학년 박강은이 역전골을 성공시키며 균형의 추를 가져왔습니다. 1피리어드 막판에는 광성구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아하, 시무타기 슈팅이 골대 뒤 보드를 맞고 나왔고 선덕구 김동욱 골리에 맞으면서 골로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흐름을 탄 광성구는 김병건이 상대 수비 턱을 가로채며 팀의 네 번째 골을 성공시켰고 서서히 승기를 잡아갔습니다. 이후 3피리어드에 박강은과 이무택, 송정훈이 나란히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6골 차례 만듭니다. 3피리어드 중후반 선덕구는 함석진과 김성환이 많은 골을 기록했지만 이미 승리의 기운은 광성구에게 넘어온 상황. 광성구가 2차 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이어 벌어진 경기는 1차 리그 우승팀 경복구와 최하위를 기록했던 신송구와의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 20여 초 만에 경복구 최대근이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4분 후에는 윤성민이 추가골을 넣으면서 득골차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송구에도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1분여 만에 한 골을 만회했습니다. 이 피리어드에 들어와서는 신송구 주영준이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피리어드 6분 3초. 이후 경복구 77번 이태경이 리딩골을 만들었지만 신송구 77번 김나무가 다시 따라붙습니다. 이어서 경복구의 파워플레이 찬스에 이태경이 멀티골을 뽑아내며 팀의 리드를 되찾아왔고 박지환이 추가골을 뽑아내면서 승부의 줄을 당겨옵니다. 경기 종료 직전 유원호의 쐐기골로 6-3 경복구가 승리했습니다. 두 경기 살펴보셨습니다. 광성구는 선덕구에 7-2 대승을 거뒀고 경복구는 신송구와 접전 끝에 6-3 승리를 거뒀습니다. 내일은 경북구와 보성구와의 맞대결이 예정돼 있고 이어서 중동구와 경기구와 맞붙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하시죠. 캐스터 박홍수였습니다. 투데이 온디아이스.